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충전시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리뷰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다 그냥 뭐 스펙만 읽어주거나 이어폰 유닛 사용시간 테스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한번 충전시간까지 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버즈 플러스의 급속 충전과 무선 충전 등 충전에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선 이어폰 리뷰를 하면서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컨텐츠 분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이 11시간입니다. 이전 버즈 1세대의 6시간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좋아진 수치죠. 그리고 버즈 플러스는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최대 2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배터리로 딱 한 번 정도 더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케이스로 딱 한 번만 충전할 수 있다고 하면 왠지 별로 많이 못 쓰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번 충전으로 4-5시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4번 충전해야 24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에 비하면 버즈 플러스는 자주 재충전하지 않고도 22시간을 쓸 수 있으니 훨씬 편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하나만큼은 이제 버즈가 에어팟을 앞서기 시작하네요. 이 그래프는 제가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사용시간과 충전시간을 직접 재본 데이터입니다. 우선 연속 재생시간부터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버즈와 버즈 플러스 모두 스펙보다 더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버즈 플러스는 스펙이 11시간보다 무려 1시간 이상을 더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스펙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스펙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란 게 제품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 또 대기업 제품이 스펙보다 사용시간이 짧으면 소비자 클레임도 그만큼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케이스 충전을 포함한 총 사용시간으로 보면 버즈 플러스는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버즈 플러스는 이어폰 유닛을 한번 완충하고 나서 케이스 배터리 잔량은 딱 2%가 나왔습니다. 진짜 케이스 배터리를 진짜 빠듯하게 딱 한 번만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으로 탑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즈 1세대는 이어폰 유닛 충전 후 케이스 배터리 잔량이 약 30% 정도 남습니다. 물론 버즈 플러스를 2.3회까지 사용한다고 쳐도 버즈 플러스의 1회 연속 사용 시간보다 약간 더 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만큼 버즈 플러스가 이어폰 유닛 배터리 사용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케이스 유닛 배터리는 1세대 대비 거의 50% 가까이 커진 85mAh의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 유닛 충전 시간을 보면 버즈 플러스가 20분 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버즈 플러스가 케이스 배터리 용량도 7% 정도 더 크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충전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케이스 뒷면을 보면 버즈 플러스가 충전 전류 스펙이 더 늘어났습니다. 크레들 충전 정류를 비교해보면 50%나 향상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충전 시간은 앞서 보신 대로 거의 차이가 없고 이어폰 충전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는 실제 충전 전류를 확인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제가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충전 전류를 직접 재본 사진들입니다. 버즈 플러스가 케이스에 표기된 충전 전류는 분명 늘어났는데 실제 초기 충전 전류는 오히려 버즈 플러스가 미세하게 낮았어요. 버즈 플러스 충전 전류는 케이스 단독 충전 시에는 180mAh, 그리고 케이스와 이어폰이 모두 방전된 상태에서는 320mAh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들 충전 전류 표기 수치인 600mAh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물론 삼성 내부 테스트 조건과 제 테스트 조건이 다르긴 하겠지만 앞서 이어폰 유닛 충전 속도 비교해서도 그렇고 실제 충전 전류는 사실상 1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무선 이어폰이야 배터리 크기가 워낙 작아서 절대적인 충전 시간이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표기된 스펙이 늘어났음에도 이전 버즈 1세대 대비 실제 충전 전류가 별 차이가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케이스 무선 충전의 경우 제가 시간 관계상 정확히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는데 버즈와 버즈 플러스 둘 다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약 케이스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폰 유닛도 다 방전된 상태에서는 유선 충전이든 무선 충전이든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앞서 봤던 자료 화면에서도 케이스와 이어폰을 동시에 충전할 때 전류가 더 높죠.
참고로 무선 충전의 경우엔 기존 버즈 1세대 유저분들의 후기만 봐도 완충이 잘 안된다거나 무한 충전으로 발열이 생긴다거나 하는 이상 증상들이 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은 어떤 제품이든 사실 가능하면 밤에 자면서 이제 충전을 할 때에는 꼭 유선 충전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버즈 플러스의 급속 충전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가죠.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보면 버즈 플러스는 3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 각주가 달려있죠. 이 각주를 읽어보면 이 급속 충전이라는 게 유선 충전 어댑터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스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성 여행용 어댑터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그냥 흔한 USB 충전기 1이죠. 유선 충전기를 연결하면 실제로 3분 충전으로 1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배터리 케이스로만 충전을 하면 실제 테스트 결과 3분 충전으로 20분 정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무선 이어폰을 쓰면서 급속 충전이라고 하면 케이스 자체만의 충전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니까요. 게다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멀티포인트 연결을 지원한다고 표기했다가 슬그머니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삼성 미국 홈페이지의 정보였는데 지금 삭제됐어요. 버즈 시리즈는 1세대와 플러스 모두 여러 대의 기기와 페어링을 하면서 자동으로 연결을 전환하는 멀티포인트 연결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급속 충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팀에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배터리에 대해 전 세계 누구보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제대로 테스트를 하려면 정말 봐야 될 게 많죠. 앞으로의 제 리뷰에서 매번 이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배터리 테스트를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테스트하고 조사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통화품질 평가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다음 영상은 그래서 꼭 통화품질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 다루듯이 그냥 마이크 소리 녹음해서 들려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데이터 중심의 평가 방법으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통화 품질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채널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